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펼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죠?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참 날로 후퇴할지라도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또 우리의 기상,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용기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오늘 말씀 제목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결, 깨끗한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또 몸이 깨끗한 사람, 이 실질적인 이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이 성경 말씀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과 또 몸을 깨끗하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이제 방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정리를 잘 하죠.
그래서 지저분한 거 있으면은 모아다가 한꺼번에 막 하고 이제 안 보이는 곳에 치우면은 이제 정리정돈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정말 군대식으로 정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모든 옷장이나 서랍이나 뭐 이런 걸 열잖아요. 그러면 쫙 안 보이는 곳이라도 다 그냥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의 기본은 버리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잘 안 쓰는 것은 버리고 구디에 갖다 주고 뭐 계속 이제 옷은 사시잖아요. 옷은 사는데 안 입는 옷은 또 있으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감히 이제 열어서 기증을 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리의 달인, 정리의 신 그런 책을 이제 보면 그분은 약간 이 정리에 관해서 다른 각도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정리의 기본은 버리는 거다 이렇게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리의 기본은 버리는 것도 되지만 잘 안 쓰는 물건을 자주 쓰라는 거예요. 잘 안 쓰는 물건을 자주 활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정리하고 또 이 정리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매주 맞는 이 안식일, 매주 맞는 안식일이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안식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힘들고 복잡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갑자기 안식일을 맞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정말 가능하면 금요일 해지기 전에 좀 시간이 있으면은 일주일을 반성하고 또 다음 일주일을 계획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고 또 청소하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요. 그래서 하면은 굉장히 그 풍성한 안식일의 복을 더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그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책에 보면 하루에 15분씩 정리하라는 거예요. 15분씩. 이건 뭐 몰아서 대청소해야지가 아니고 하루에 15분씩 해갖고 조금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안식일이 급해서 성경 퀴즈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5분씩이라든지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투자하면은 그것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일로 바쁘기도 하거니와 그런 일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깨끗한 사람. 이 청결이라는 원뜻, 카타로스라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세 가지 경우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물리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표현 말씀 중에 무슨 정한 세마포라든지 그런 말씀이 있죠. 맑은 물로 씻는다는 그런 뜻으로 물리적으로 청결한 것도 이제 청결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의적으로 제사 제도와 관련이 돼서 제의적으로 순결하다 할 때도 또 이 청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을 인하여 로마서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결을 나타낼 때도 이 카타로스라는 말씀을 썼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통상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순결을 말씀하실 때에도 이 청결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쓰임이 있습니다. 다시요.
이 본문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4편으로 가십니다. 시편 24편 처음부터 볼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죠.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3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을 볼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자,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히브리의 개념은 비슷한 그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 그런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은요, 자 보십시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또 허탄 그리고 거짓 맹세. 이 말씀은 어디에 또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되냐면은 우리 잠언서 잠언 30장에 가시면 또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잠언 30장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제가 붙었고요.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표현이 나오고요.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잠언을 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그거를 난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아느냐. 사실은 나는 모르겠느냐는 서론적인 이야기고 당신은 아느냐라는 그러한 본론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얘기겠죠. 5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7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 하면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아굴의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기도가 이제 여기서 나온 그런 기도입니다. 맨 처음에 허탄과 거짓말을 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허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허탄한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그것을 얻어봤자 어떻게 보면은 다 없어지는 것이요.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거기에 인생을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크게 어떠한 그러한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득이 없다면, 어떤 얻는 것이 없다면, 추구하는 것이 없다면, 좀 제가 심하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탄한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이라도 우리는 다 늙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투구로 인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전력투구로 우리가 투자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이 생활을 영위하면